오늘의 말씀 누가 복음 21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공간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큰 다락방 감난산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 경비대장들 열한 제자 가론 요다 대제사장의 종 장로들 대제사장의 집의 여종과 다른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 두 랩돈이었습니다. 두 랩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참새 두 마리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었는데 두 랩돈은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우 적은 돈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참새 반 마리의 가격도 안 되는 정말 적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지만 그두 렙돈은 가난한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예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우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셨지만,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숨 가쁜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신 중에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부터 재림 때까지는 환란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 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 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 방인들에게 발히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을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할 때에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번 6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이를 첫 번째 성찬식으로 만드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베드로와 요한 이두 사람은 초기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후에 누가가 두 사람의 사역에 대해 사도행전에 꼼꼼히 기록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까지 기다리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은 첫째 나를 기념하라 곧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둘째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는 모세 언약인 옛 언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모세 때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 즉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 참것을 예고하기 위해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 대굽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도 첫 번째 성찬식을 위한 그림자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섬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은 십자가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할새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서 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예정이 때가 참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자리다툼을 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새로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옛 이름인 시몬이라 부르시며 베드로가 연약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후에 내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옥에서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감남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또가는 예수님의 습관까지 살펴 그 밤의 행적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셔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크고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 그곳에서 사내들이 공회가 보낸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손이 묶이 직전 마지막으로 자유한 그 손으로 대지사장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예에 잡히시고 밤새 재판받으실 때그 상황이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기록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 만의 기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은 공회 재판에서 마지막 질문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 사내들은 공예는 어찌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라고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죄목 신성모독죄를 그들은 찾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질의, 즉 공간은 빌라도 재판정, 유대, 갈릴리, 해롯쳐서 회골이라 하는 곳, 바위에 판 무덤, 엠마오, 예루살렘, 베단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빌라도, 해롯,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들, 바라바, 고레네사람 시몬, 두 행악자, 군인들, 백부장, 아리마데 요셉,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 열한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입니다. 누가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폼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사실 사내들인 공여의 이 주장은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든 대중이 지켜보는 공개 논쟁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례들인 공예는 주저없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판을 로마의 정치적 재판이 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에 파견하는 총독은 원로운 전직 집정관 출신들로 그들은 월등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도 전에 이미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엉터리 재판을 자기에게 청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총독 재판은 결국 열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로마 황제의 임명도 없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시인하는 것은 분명 로마 법상 사형일 텐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빌라도 재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골치 아픈 사건을 갈릴리 지역 분봉 왕인 헤로세에게 넘깁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종교 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빌미로 당시 갈릴리를 담당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헤롯 재판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어라그런데 헤롯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묵비권을 행사하시자 재판에서 어떤 판결도 내지 못합니다. 대신 희롱의 의미로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누가의 그 예리한 눈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헤롯과 빌라도는 이전에 오래된 악연이 있음에도 예수님 사건으로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 사건을 막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더는 키우고 싶지 않아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다 불러 자신의 판결을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려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독해 놓라 벨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무죄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최소한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채찍형을 가한 후에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죄인들에 대한 6월절 특사 내용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재판의 결과에 사내들인 공예와 그들의 추종자들은 물러설 뜻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며 빌라도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밀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예의 의도대로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노련한 빌라도 위에 더 노련하고 더 강렬한 의지를 가진 사내들인 공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내들인 공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요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역사가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진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로부터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며 슬퍼하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더 슬퍼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해로 가득한 그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치흑같은그 순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나서줍니다 바로 산내 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끝이 난것 같았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이슈가 등장합니다.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누가는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가 베드로였다고 기록했지만, 요한의 기록으로 볼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을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는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를 만나셨는데 엠마오는 정확한 위치나 거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엠마오를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미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부활의 주님에 대해 사도 파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네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등의 말씀과 행동으로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심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명확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자세한 승천 이야기를 계속되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누가 복음에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세다 나사렛. 갈릴리, 가나, 가보나움, 예루살렘 성전, 유대 땅, 에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세례 요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세인들, 요한의 제자들, 나다나엘, 마리아, 홀렛집 사람들, 열두 제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을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요한은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처럼 시작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로고스 곧 말씀이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빛과 생명을 많이 사용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심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증언자로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앞서 말씀, 생명, 빛으로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처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에 베풀던곳 요단강 건너편 배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단강 건너편 배다니는 세례 요한이 사역한 요단강 동편 마을인데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렇게 놀라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제사장 나라 명절인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이일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또 다른 제자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도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이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또한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일반적으로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일로부터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은 당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나다나일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임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대꾸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나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7 가지 기적을 택해 기록했습니다. 첫째,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둘째, 고위 관리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셋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넷째,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입니다. 다섯째,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여섯째,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포개하신 기적입니다. 일곱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일곱 가지 기적 중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가나는 나사렛 북동쪽에 위치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인데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나는 아셀지파 북쪽 경계에 있는 가나와 구분하여 갈릴리 가나로 불리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공생의 최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이후 곧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청결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성전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 기간에 일어난 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전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유월절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때부터 이미 밝히셨던 것입니다. 즉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이미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즉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모두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대화 형식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파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선생이며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 맞서 예수님을 변호했고 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관심을 거듭남의 주제로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 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한하고 그 넓이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 수가 갈릴리, 갈릴리 가나, 베데스다 못, 예루살렘 성전.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가버나움 티베리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 열두 제자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 서른여덟 해된 병자, 안식일에 만난 유대인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 갈릴리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셔서 피곤하고 지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수가는 군대의 막사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의 한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이르는 대로 위에 있으며 야곱의 우물은 수가에서 남쪽 약7 0 0터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것도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 것도 당시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메시아를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 많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소개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여인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스바냐와 말라기를 통해 예고된 말씀이었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난후 마을에 내려가 먹을 양식을 구해 돌아온 제자들에게 참된 양식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언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두 번째 기적은 고위 관리의 아들을 치료하신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신하인 고위 관리의 아들을 직접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신 기적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다가 아이의 병이 고침 받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백부장의 믿음과 같습니다. 이 일이 표적이 되어 그 신하의 가정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 고침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며, 예루살렘 동북쪽 양문, 즉, 베냐민 문 곁에 있던 곳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주기적으로 물이 거쳤다 이어졌다 하는 간월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날은 최고의 명절이요, 최고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병자의 치유를 같이 기뻐해 주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을 안식일에 받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 성전에서 그 치유된 사람을 만나셔서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첫째,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며 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시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증언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셋째,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이 모든 증언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모세가 고발할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간에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요한이 정한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네 번째 기적은 많은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중에는 필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필립은 당시 뛰어난 계산 능력을 보여줬으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적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 싸운 나이까 요한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도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 다섯 번째 기적인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증언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자들은 또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겪으실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생에 관한 것임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떠난 것입니다. 반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진정한 이유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자신만의 경전으로 여기고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에 잘못된 잣대로 병자를 다시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소중한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즉 공간은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성전, 베들렘, 감남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형제들, 열두 제자, 대제사장들, 바리세인들, 니고데모,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만약 메시아라면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 일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라고 말합니다. 즉, 오병 이어와 같은 표적과 증거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내라고 빈정거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갈릴리는 반지, 원, 고리란 뜻입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북부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을 일컫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주무대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갈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절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적은 행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은 사내들인 공예원들 정도나 읽고 쓸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백성이있었던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읽고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에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시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쾌한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한 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이후 더욱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했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논리는 겨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아는 메시아 지식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한편 그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거나 쓸 수는 없었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귀로 들은 적이 있었기에 그 판단으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생각을 싫어했던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직 그때도 아니었거니와 대제사장 세력들도 그들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성취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생수의 강으로 오셔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초막절 끝날 예수님의 생수의 강 선언은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언하신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주인이 되십니다. 멸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십자가 전후로 모두 새롭게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는 1500년 된 6월절을 마지막 6월절로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환 당하시고 부활 성찬하신 후 오순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임하게 하시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교회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인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강, 성찬식, 교회의 시작으로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혹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메시아로 믿는 무리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서로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중심에는 대제사장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메시아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일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사내들인 공의 내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나 느고데며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어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앉으셔서 손으로 땅에 글을 쓰시며 일단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진정시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는 죄 없는 사람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례들인 공회원들은 계속해서 여러 주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번번이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빛, 자유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증언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께 또다시 논쟁을 벌인 주제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론을 펼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지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비록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연이어 받았지만 자신들은 종교적으로는 자유로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그들의 반론과 예수님의 반론이 팽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께 막말로 대항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끈기 있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또 답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즉 모리아 산 번제 사건 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심을 아브라함은 참으로 기뻐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유치한 말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며 꼬투리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여기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법에 따라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도 눈먼 자와 같이 진실을 외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실로와못 예루살렘 성전한 솔로몬 행각 요단강 저편 베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그의 부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열두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 중 여섯 번째 기적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포개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병든 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명인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비치심을 말씀하신 후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병이 났고 눈이 떠집니다. 이는 맹인의 믿음과 순종이 그를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실로함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로함은 구약 시대에는 셀라 실로아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또이 문제를 두고 시비를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했던 것은 사내들인 공예가 율법을 근거로 하여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말하는 출교란 회당 밖으로라는 뜻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입을 할수 없으며 또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공동체 이론에게 내리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6월절 규례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을 어겼을 때 출교의 벌을 받았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그 병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맹인의 부모는 대답을 회피합니다.그러자 이번에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자세히 묻습니다.이에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선지자라고 말했음에도 믿지 않자 다시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언합니다.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일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예의 출교 협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시인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결국 사내들인 공에 의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세인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싹군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사내들인 공예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절도, 강도, 삭군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르는 양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떼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는또 분쟁을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음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릅니다. 수전절은 한우카절로 새 번역에는 성전봉원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헬라제국때의 마카비 혁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청결하게 다시 회복시킨 기념으로 만든 명절이었습니다. 수전절 첫째 날에는 촛불 하나, 둘째 날에는 촛불 두 개, 이렇게 숫자를 늘려 8일째에는 8개의 촛불과 함께 총 9개의 불을 밝혔습니다. 원래 성전의 촛대는 7개 촛대 메노라인데 수전절 촛대는 특별히 9가지 줄기로 한우키아라고 합니다. 이 수전절 명절에는 서로 선물 교환과 놀이도 겸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와 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라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밝히시자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 신성 모독이라며 돌을 들어 치려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례들인 공회원들과 논쟁을 하시후 예루살렘을 떠나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베레아 지방의 배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곳에서는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후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이런 나사로의 치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순환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뜻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위험한 베단 위로 가시는 것을 따릅니다.이때 특히 도마가 용기를 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 위에 도착합니다.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나사로의 누이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 날의 부활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후폭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첫째,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행적을 사내드린 공예에 밀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 일로 인해 사내드린 공예가 긴급 소집됩니다. 이때 사내드린 공예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예수님의 처형을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북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에브라임은 에브론과 같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세력을 피해 베다니를 떠나 빈들 가까운 이곳에 머무셨습니다. 사내들은 공연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예측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의즉 공간은 베다니 예루살렘 마지막 만찬 장소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열두 제자,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입성 때큰 무리, 바리새인들 헬라인 몇 명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에 대해 요한은 그 일이 6월절 엿세 전, 베단이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자세히 기록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연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가로뉴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구실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수 많은 유대 백성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 의제로 삼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자는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사내들인 공유의 관심은 온통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유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성경 스가리아의 기록인데 이를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가 환호한 것에 대해 요한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흥분시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자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이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했던 내용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호는 유대 사회를 뒤흔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만나뵙기를 청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생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고난의 때가 왔음을 알리시며.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주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소리로 응답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로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관리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요한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다윗의 시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실제 가로뉴다의 배신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루느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계명을 넘어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후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곳, 그곳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도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 등장하는 성경치리, 즉, 공간은 마지막 만찬 장소이고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진 큰 다락방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신 곳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서 가론 유다의 배신, 주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 그리고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일로 제자들이 근심하자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뿐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차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동하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도 빌립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할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수 있고 더큰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켜야 할 일은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서 보혜사를 뜻하는 헬라는 파라클레토스로서 이는 성령을 가르킵니다 이는 대원자, 중보자, 조력자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후에 보혜사 성령님은 오순절날에 불과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 부활과 재림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나는 참 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농부라.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외에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연결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땔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포도나무가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룰 것입니다. 둘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은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만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러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구라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개명을 지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셋째, 열매를 많이 맺어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또한 율법의 말씀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질의. 즉 공간은 마지막 만찬 장소이고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시며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자 제자들은 두려워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차마 여쭙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인도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님의 때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해산 비유로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애통하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그리고 그 날을 위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은 아직은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시 배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약성경 스가랴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은 까닥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제자들도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사도들의 고백이 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모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아버지께로 가야 하실 때가 가까이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버려질 때가 곧 오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듯 제자들도 이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대신 십자가 고난과 부활 전에 하셨던 기도를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후에 이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셨던 영화를 회복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지금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듯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길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변함 없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전히 확신이 없지만 결국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십니다.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 후에 제자들에게 환란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깊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는 늘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기드론 신의 건너편, 대제사장의 집, 빌라도 관정, 돌을 깐 들, 해골 무덤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열한 제자, 가론 유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 사람들, 말고 안나스, 대제사장 집의 여종과 아랫 사람들, 가야바, 빌라도, 바라바, 군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데 요셉,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가론 유다도 로마 군인들과 사내들인 공예가 파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기도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론 시내를 지나서 감남산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예수님 체포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먼저 가론 유다의 밀고로 야간 기습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유대 백성들의 소요를 대비해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야간 체포에 맞는 철저한 준비로 등과 횃불을 준비했고 검과 몽치로 완전히 무장한 체포조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밝히십니다.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이심을 밝히시며 제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 누구도 잃지 않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체포를 가로막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리어 베드로를 저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 이 행동은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저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예수님께서 이때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마시는 잔임을 깨닫고 이때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잔을 마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세력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사내들인공회의 원로였습니다. 안나스는 이후 오순절 때에도 베드로를 심문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처형을 동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했는데, 그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에서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재판의 절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증인들에게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자, 사내들인 공예의 원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예원도 아닌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때립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그의 대제사장이며 사내들인 공예의 의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이쯤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부인한 이유는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베드로를 조금은 두둔하며 기록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베드로가 혹시 그때의 죄로 위험이 있을 것을 걱정하며 신변 보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후에 그때의 일과 상관이 없게 되었을 때그 용감한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는 네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저형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명령했습니다. 셋째, 사탄의 배후가 있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으로 십자가를 하늘 재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모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며 소리 지르자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 처형을 명령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는 산마루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람어로 열린 공간이란 뜻에 가부 바에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바다는 반석, 과 돌을 부수어 뜰에 깔아 만든 광장이나 길로, 왕궁이나 시위대 뜰의 넓은 광장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장소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내드린 공예재판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형하고 조롱의 의미로 나사렛 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에 붙이게 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자 메시아이심을 히브리어와 라틴어, 그리고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두 사용하여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물론 온 세상에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고 왁짝지컬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요알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는 구약성경 시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제사장 나라가 더큰 하나님 나라에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제사를 집내하는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늘 지성소 십자가에 오르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선언이었습니다.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이제 남은 절차는 예수님의 장례였습니다.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내려 부적을 없애려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오히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십자가의 시체를 오래 달아 두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위선적 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곧바로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사내들인 공예원들 가운데 그동안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믿고 있었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니구데무가 그들의 재물과 주위를 총동원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성경칠이 즉 공간은 무덤, 제자들이 모인 곳, 티베리아 호수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열한 제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립니다. 이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 표현한 부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여일입니다. 그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며 십자가 고난과 무덤 안치까지 보고 안시고 첫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간 사내들인 공예가 두려워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와는 여기에서 문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과를 초월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기뻐한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황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아람어로는 도마이고 헬라어로는 디두모인데 이는 둘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탓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중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드디어 도마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요한복음 21장은 후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추가 설명과 초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사도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 덧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8일 후에는 도마를 만나셨는데, 이제 다시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베드로, 도마, 나나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두 제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를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호수로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있는 도시 디베리아는 지키다라는 뜻으로 교통과 군사의 도시이고 원천이 발달했던 휴양 도시입니다. 헤롯 안디바에 의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 건설된 도시이며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은 그들의 과거의 생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 명 가운데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나갔으나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에 잡히시던 날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면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꿈을 그리며 제일 늦게 갈만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곱 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바를 드십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첫 번째 성찬식으로 보내셨던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일곱 명의 제자들과 조발을 함께 드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록한 것은 초기 교회의 리더인 사도 베드로의 권위 회복과 그의 위치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하신 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이후 로마 대화제 사건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후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사복음서의 대장정이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아녀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감남원, 예루살렘, 다락방, 아겔다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누가, 데우빌로, 사도들,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를 비롯한 약 120명, 바사바, 마띠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변천에 있어서 중추적인 책으로 신약 27권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둘째,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율법과 은혜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의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획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헬라인으로서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공직자였던 대오빌로를 위해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와 연결하여 사도행전 기록을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으며 또한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의 관심은 유대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을 뛰어넘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놀라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도로 만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셋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넷째, 내 증인이 되라. 다섯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에서 보면 광야 40년의 교육을 통해 만나 세대가 나오며 3일에 20년 사역을 통해 미스바 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는 재건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 미스바 세대, 재건 세대는 아쉽게도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사이의 열매로 훈련된 제자 세대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개성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믿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약 열흘 정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서의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유대나라의 지붕 위 옥상 또는 맨 위층의 방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건축 양식으로 휴식 공간, 모임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120여 명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 세대가 탄생하면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일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여 수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 수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도 베드로는 가론 유다를 대신할 제자 선출에 앞서 구약의 기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구약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중추적인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들은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 선출의 조건을 정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선택은 먼저 공동체 전체가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을 선택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를 얻습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아우러진 아름다운 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제자들이 손꼽아 기다린 성령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강림하십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구약성경 이사야와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옛 언약을 주실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당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던 때라 파장이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 높여 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권고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거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때 베드로의 메시지와 권면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초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은 첫째,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둘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셋째, 모든 물건을 유무상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넷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의 첫 번째 주소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첫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 성전 미문, 솔로몬의 행각, 예루살렘, 사내들은 공의 재판장, 예루살렘 교회와 감옥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베드로, 요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종, 사도들,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 가말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루살렘 성전 미문은 금과 청동 장식물의 정교함이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문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자랑이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 이름은 마귀가 무서워 떨며 땅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 이름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치자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첫 번째 공개 연설에 이어 두 번째 공개 연설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며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그만치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자.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체포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구금시킵니다.그리고 2차 사례들인 공예 재판을 열기 위해 공예원들이 소집됩니다. 1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이 6월절에 있었던 예수님 재판이었다면 2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은 오순절 직후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관점에서 2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을 연다는 것은 모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동일 재판부가 종결된 1심 재판 사안을 가지고 또다시 2심 재판을 열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공회원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변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재판장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습니다. 나 이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변론의 자리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자리로 만들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여 변론함으로 사례들인 공회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두고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듣고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은 다름 아닌 그들이 신성모독자로 판결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전 정보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로 감히 사내들인 공예 재판에서 발언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명연설이 되어버린 변론과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재판장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일단 무죄로 석방됩니다. 병고침의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에 사내들인 공예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사내들인 공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해서 내보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3년 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공예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유무상통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자 바나바라고 부르는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내놓으면서 유무상통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나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면서 그 값이 전체라고 거짓말한 것즉 위선의 행위가 문제였습니다.이 일로 인해 이들은 죽습니다.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의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성전의 주랑을 보수하고 고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이 행각에서 가르치셨고 사도들은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사도들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예루살렘 부구로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단한 사내들인공예가 다시 3차 재판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2차 사내들인공예 재판에서의 경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폭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으로 인해 그들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도들이 많은 백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 전 사도들이 잠깐 구출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모를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하에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멀리 도망가야 하는데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대로 새벽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 사도계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줄을 알고 공예를 소집했다가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놀라 사도들을 급히 끌어와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지사장이 직접 사도들을 심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자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이성을 잃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자고 소리칩니다. 그때 사내들은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의 이 말은 조심하고 신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심하게 모욕하고 괴롭게 하여 내보냅니다. 그러나, 공예에서 채찍을 받고 나온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예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사내 들인 공예 재판장 예루살렘 성박, 유대 사마리아,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 아소독 가이사리아, 다메세 직가, 유다의 집 갈릴리, 롯다, 사론 요바 다락방 모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열두 사도, 일곱 일꾼 스테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다메나, 니골라입니다. 그리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세아에서온 사람들, 거짓 증인들, 대제사장, 사울, 시몬,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 아나니아, 사울의 제자들, 바나바, 애니아, 다비다, 모두장이 시몬입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또다시 4차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된 이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테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스테반을 선해드린 공예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이 당하지 못하여. 그런데 사내들인 공예는 공정한 재판은 커녕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테반의 죄를 예수님과 같은 죄목인 성전모독죄와 율법모독죄로 뒤집어 씌웁니다. 이러한 상황에 스테반의 얼굴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공예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스테반이 자신을 변론합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테바는 불순종한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너희도 메시아를 죽였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스테바는 오히려 선해들인 공예원들에게 구약 2000년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통으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두계인들과바리새인들이 평신도 스테반의 성경실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테반의 변론에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며 스테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음에도 스테반에게 돌처형을 가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빌라도에게 떠넘길 때 이들 유대인이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테반은 순교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례들은 거기에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후,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자 사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예루살렘교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가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사마리아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빌립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들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빌립은 그 이후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까지 내려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부분이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수레를 멈추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퍼져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빌립의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시점에 사울은 사내들은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서 일종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담에색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공예가 관리하던 회당은 AD 70년경 예루살렘에만 약 460개에서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담메스계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제2의 스테반을 체포하고자 국문을 가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이때가 바로 사울의 그 순간 다마스커스 모먼트입니다. 보통 서양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애에서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말할 때 그때가 나의 다마스커스 모멘트였다고 표현합니다. 다메섹은 레바논 산맥 동쪽 해발약 600m 고지대에 있는 것으로 헤르몬 산과 레바논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다메섹은 국제 도로가 발달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입니다. 성경의사브라함이롯 구출을 위해 다메색까지 추격했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후 다메색은 사도바울의 회심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교회 박회의 최전선에 있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급변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뒤쫓았던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사울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세상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이 때를 기회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된 전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울이 단 10초 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리세파로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모두 배워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기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분임을 즉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사울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마시지도 못하게 할 정도의 큰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보냈던 것처럼, 사울은 암흑 속에서 3일을 보내며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사명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울이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편지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형제 사울라 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다메색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메색에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례들인공회원들 양쪽 진영 모두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는 외톨이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곳을 떠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려 하는데 사울의 목숨을 노리며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유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울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광주리에 실려 성벽을 타고 내려와 간신히 담에색 성을 탈출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추천합니다. 사실 사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었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타메스에서의 일을 대신 알리며 보증하고 추천함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사내들린공예의 지지자 그룹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살리고자 사울을 가이사라를 통해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한편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부흥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이즉 공간은 가이사랴, 옆바 모두장이 시몬의 집. 고넬료의 집, 예루살렘,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 옥,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고넬료, 고네류, 고넬료의 하인들,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베드로, 할례자들 바나바, 사울, 아가보, 헤로도왕, 야고보, 로데, 플라스도, 마가 요한입니다. 누가는 앞서 누가복음 7장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에서도 또한 명의 백부장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했는데 바로 고넬루입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루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고넬류는 즉시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한 사람을 택해 그들에게 자초 지정을 말하고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 그들을 옆바로 보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고넬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날, 베드로에게도 기도 시간에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하나님께서 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이후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새계명과새 언약의 시대가 온 것을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치밀하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 시간부터 베드로의 기도 시간까지 약 21시간 만에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두 사람이 약 50km를 찾아온 것입니다. 옆바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56km 지점에 있으며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5km 지점에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헤로도왕이 인조 항구를 축조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거대한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곳까지 와서 로마베 부장 권넬류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두 사람은 서로가 본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이후 바울의 기록으로 확증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모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고널리의 외총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철저히 유대 사회를 구속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던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 다가가는 일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법을 앞서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해야 할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류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유대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들도 얼마 전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 차분히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고넬류에게 천사가 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넬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같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결를 주셨도다 하니라이 이론을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의 됩니다. 고넬 요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 세력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의 소도였던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안디옥은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은 셀루코스 왕조의 창건자 셀루코스 1세가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안디옥을 건설했습니다. 그중 성경에 대표적으로 언급된 곳이 수리아와 비시티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16개 안디옥 가운데 가장 본성했던 것으로 오늘날 터키의 동남쪽 시리아와의 국경 근처 오론테스강 왼쪽 기슭에 있는 안타키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시대의 안디옥은 터키 중남부 지역의 높은 고원 지대로 소아시아 지방의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도로망이 잘 연결된 곳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때 여러 차례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된 계기는 놀랍게도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한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전도하여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수리의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구부로섬 출신의 레위지파 사람으로 본명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로 불렸습니다. 그는 초기 교회의 유무상통의 시작을 튼튼히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인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으로 안디옥 교회로 갈때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흉녀를 예언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 때의 선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력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는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흉년을 일으켰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에 사는 이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렇게 크게 부흥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세계순교의 센터가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며 세계순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스테반의 순교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가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를 죽이며 더 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로 대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로마에서 유학했고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인 칼리쿨라와 친분을 쌓은 덕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의 칼날 아래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투옥은 2차 3차 사내들인 공예 때 잡힌 후세 번째 투옥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었다가 6월절 후에 공개재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자 이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계획한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헤롯은 이일 후에 죽게 되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이 죽자 교회는 안정을 되찾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흥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나바 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데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달리아, 예루살렘, 수리아, 길리기아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요한, 바 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 비시대 안디옥 회당장, 루스도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유대인들, 예루살렘 공예 참석자들, 파사바 유다 신라입니다. 파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고 떠난 1차 전도여행 기간은 AD 46년부터 48년까지 대략 2년 동안이며 전도한 곳은 주로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두 사람을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수행원이 되어 안디옥을 출발해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쳐 바나바의 고향인 구보로로 갑니다. 구보로는 구리라는 뜻으로 구리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구보로는 수리아 서쪽 약 100킬로미터 소아시아의 길리기아주 남단 약 74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의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구보로는 동서로 약 225km, 남북으로 약 80km 섬으로 그 약성경에서는 기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보로 섬에 도착한 그들은 섬의 동쪽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 살라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 이방인들도 점차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구부로 섬의 서쪽 지역인 바보라는 곳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회방을 받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구부로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서기호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아람어로 기록되었던 사울의 이름을 라틴어 파울로스, 바울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때부터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은 구부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소아시아로 입성해 버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막아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일은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앞둔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전도팀을 꾸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거쳐 비시대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 갔다가 회당장으로부터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때 바울이 출애굽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흥미 있게 듣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심히 핍박하며 성에서 내쫓습니다. B.C. 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 한마음이 되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라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며 비시대의 안디옥을 나와 이곤위원으로 갑니다. 바울 일행은 이번에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박해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군이온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를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피해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소아시아 루가우니아 지방에 있는 비옥한 병원 지대로 북동쪽에 이곤이옷 남동쪽으로 더배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두 사도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며 그들을 겨우 말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안드요과 이군이온에서 회방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돌에 맞고 있을 때 스테반이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과 파나바는 돌아가는 길에 루스도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을 다시 들르면서 그곳의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과 파나바는 밤빌리아를 거쳐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강조하며 전도 여행 보고를 합니다.그런데 안디옥교회 안에 이방인 할례 문제가 발생합니다.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십자가 가르침을 말했으나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율법과 할례 이야기가 정통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칼레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이때 디도가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 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년간의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난후 본격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자 바리세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방인들도 교회 일원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공연은 격렬한 논의를 한후 베드로의 발언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고난료의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음을 말하면서 할례 주장을 반박하고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물꼬를 트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어서 증언합니다.이렇게 예루살렘 공연은 격렬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친 후 이제 의장인 야고보가 모든 회의의 결정 사항을 발표합니다.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아모스를 인용하며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결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논의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합니다. 첫째, 이방인 성도에게 율법의 명예를 지워 괴롭게 하지 말까 둘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을 가르칠 것. 셋째,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문을 각 회당에 전달하고 읽을 것. 한마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이방인 구원 문제에 관한 중대 결정은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도 결정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또한 모든 회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들을 공문으로 만들어 역사에 남기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로 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이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2000년 된 할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셋째,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넷째, 공식적으로 초기 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를 선언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조금이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예의 이 아름다운 결정으로 예수 십자가 구속사역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져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예를 성공리에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공예의 국문을 가지고 안디옥교회로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문에 쓰인 대로 유다와 신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돕기 위해 동행합니다 한편, 예루살렘 공예의 선언문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화려했던 과거 전력으로 인해 외톨이가 되었다가 바나바의 추천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를 할수 있었고 바나바가 다섯 까지 찾아와 손을 내민 덕분에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함께 나서 주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어디에서도 바나바 없는 바울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공유회를 통해 바울이 바나바급으로 격상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감사와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다메섹 토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후 14년 동안 한 순간도 가슴 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 바울은 외톨이였지만 이제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즉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밤빌리아, 구브로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와, 마게도니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리뽀, 도아디라, 옥, 루디아의 집,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 베레아, 아덴, 아레오바고, 고린도, 디도 유스도의 집, 겐그리아, 에베서, 가이사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바나바, 요한, 신라, 디모데, 루디아, 귀신들린 여정과 그 주인들, 간수장, 야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아덴 사람들, 디오누시오, 다마리, 클라우디오, 우리스킬라와 아굴라,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아가야 총독 갈리오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수일을 보내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죽을 만큼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시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생깁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통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두 개의 전도팀을 꾸려 각각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바울이 지난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결의를 받지 못했다면 당시 바울에 대한 여러 분위기상 바울 혼자 전도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을 이루어 1차 전도 여행 때의 첫 목적지였던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대역으로 함께 파송받았던 신라와 한 팀을 이루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출발합니다.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마가가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잘 성장했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금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지목하여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도착지는 1차 전도 여행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더베와 루스트라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한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는데 디모데가 가정에서 성경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루스드라와 이군이온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여 외부에 어떤 사소한 말도 생기지 않도록 단속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에 전도했던 곳들을 재방문해 예루살렘 공회의에 결정을 전달하며 교회가 더욱 굳게 설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자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 늘어갔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더 많은 지역을 전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전도 계획에 앞서 성령님께서는 더 필요한 것으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로아는 관통이라는 뜻이며, 에게의 연안 항구도시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마게도냐는 넓은 땅이라는 뜻으로, 아드리아해와 에게 사이에 있는 발칸반도의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알렉산더에 의해 헬라 제국이 시작된 곳인데, BC 148년에 로마와 합병되어 로마의 한 속주가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리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것은 이렇게 성령, 예수의 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드로아에서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드로아에서 바울과 신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까지 4명이 된 바울 전도팀은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마침내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자색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 전도합니다. 어느 날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중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이후로그 여종의 주인 로마인에게 고발당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 가정을 전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간수를 구하기 위해 자신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문제없이 석방됩니다. 바울 전도팀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 바울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곳에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 전도팀을 숨겨주었던 야손과 몇 형제들이 읍장들 앞에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에서 3 주간밖에 지내지 못하고 밤중에 도망 나와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는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방해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신라와 디모델은 베레아에 남겨두고 먼저 아덴으로 떠납니다.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누가는 그러한 아덴의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즉 아테네 광장에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그다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의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를 경험으로 삼아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합니다. 바울은 아데를 떠나 그리스 최고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소중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왕제 클라우디스의 우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아 함께 기거하면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전도합니다. 그 즈음에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던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함으로 바울 전도팀은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 신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으로 생업을 일단 접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지독한 전도 방해와 박해로 인해 유대인 전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포문을 엽니다. 그때 디도 유수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어 줍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 전도팀은 그리스의 아들에 이어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은 그리스 고린도 지역 복음전파에 어려움을 느끼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위로하시며 고린도에 내네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전도팀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겼으며 바울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을 정도로 평생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 줍니다. 바울 전도팀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아가야 지방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갈리오가가야 아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나 이고소권은 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갈리오의 판결이 설례가 되어 바울 전도팀은 그 이후 로마 제국하에 있는 어떤 지역을 다니든지 로마와는 큰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특별 서원한 일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때 바울은 일정기간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 의식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후일을 약속하며 떠납니다. 이후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와서 3년 정도를 사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아가야, 필리뽀, 아델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바울 편지의 첫 인사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느니 의뢰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하다. 데살로니가는 테살리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BC 315년경 알렉산더 사후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스린 헬라 제국의 카산도 왕이 토마 인근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의 이복 누인 테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 북서쪽 터마만 끝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주요 항구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발칸반도를 횡단하며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로마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대부분 마게도니아인들과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다수의 로마인과 유대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은 바울 일행이 불과 3주간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낸 위로와 권면의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을 크게 보면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에서 온갖 핍박 속에 복음을 전했다고 회상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했다고 회상합니다. 바울은 그랬기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으며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셋째, 데살로니가에서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로 깊은 사랑으로 전도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위해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하고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으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어져 가듯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도 바울에게서 빌리보로빌리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방문을 계속 시도했으나 여러 방해로 가지 못했음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쓰게 된 이유는 누가와 함께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매우 걱정되어 직접 가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자 베레아에 머물게 했던 디모델을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혼란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사누니가 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얘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여기에서 참다 못하여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기도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 권면합니다. 첫째,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란을 버릴 것, 거룩화 존귀로 아내를 대할 것,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 것, 그리고 형제를 해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마게도니아 전 지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더욱 잘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셋째, 자기 일을 성실히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되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며 살 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있는 빛의 아들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맺으면서 마지막 권면과 중도 기도를 드립니다. 권면의 내용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바울의 권면은 주의 강림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서로 순종하며 준행해야 할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당부이며,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질의 즉 공간은 데살로니가이고 등장 인물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정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엄한 편지였으나.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칭찬하고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바울이 대사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첫째,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둘째,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셋째,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란을 견디며 인내와 믿음을 크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주기 전에 그들이 받아야 할 충분한 칭찬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 가르칩니다.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반면, 모든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는 마치 이후의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기록과 흡사합니다.요한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내가 들으니 보자에서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당시 대사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란 중에 있었습니다.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음을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들의 고통은 지나가는 시험이요 이를 위해 바울처럼 멀리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격려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오해하고 있는 재림과 종말에 관해 설명하며 이를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이 지난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으니 깨어 준비하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의 편지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만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요청은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있을 불법의 사람에 대해 가르칩니다. 첫째, 불법의 세력들이 이미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막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막는 자의 활동이 중단되는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게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악한 자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고 불의의 모든 속임을 펼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불법의 사람은 이때 멸망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도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마지막 때에 크고 작은 어두운 영들이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미혹할 것이며 영으로 혹은 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유혹하는 어두운 세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전통, 곧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바울 전도팀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악한 자에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바울의 권면대로 성도들이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대사론이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둘째,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끝내 손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사귀지 말되 형제로 계속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대로론가 성도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 당시 위조 편지들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편지에는 친필 표시 즉 서명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로론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권면은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들 용기를 줍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갈라디아,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수리아, 길르기아 지방,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야고보, 베드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교인들, 바나바, 디도, 요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것처럼 주안에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는 저처럼 희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앙의 해발 약 700m에서 1000m의 고원 지역으로 북쪽으로 비두니아, 남쪽으로 부르기아, 서쪽으로 아시아, 동쪽으로는 본도와 갑바도기아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헬라인들이 이곳을 골사람의 마을이란 뜻으로 갈라타이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지명 갈라디아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는 BC 25년에 로마 제국의 행정개편에 따라 갈라디아 지방이 되었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로스드라 더베와 같은 성읍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바울이 당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와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인사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쓸 내용의 핵심인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미리 말합니다. 이전의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십자가 믿음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자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에 빠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 바울은 잘못을 지적하며 다른 복음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며 자신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도임을 말합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다음에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신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셋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넷째, 전도여행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로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공유회의 결의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공유회에 참석했던 일을 말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복음이 할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례 없는 구원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 안에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도들에게 배우거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를 먼저 유대인을 위해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도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던 모습을 은연 중에 감추고 싶어 했던 사도 베드로를 같은 사도로서 책망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일꾼된 사도이면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과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동고 동락하며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층이이고 이신덕의입니다이 사실을 기초로 복음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합니다.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믿음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풀어간 바울은 이제 전공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만약 다시 율법을 쫓아간다면 그동안 받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지 믿음이 중요한지 답을 찾고 결단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가르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을 넘어 모든 민족을 위한 믿음의 조상인 것을 바울이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전하며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의 기반 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현혹된 갈라디아 사람들로 인해 바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으니 바울의 마음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로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모세의 율법보다 이전에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율법은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천명합니다.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기반으로 선언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옳은 일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한계에 곧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통로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갈라디아, 시해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하갈, 사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우리를 속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보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특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숭배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도 믿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려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거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을 회상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바울의 몸은 몹시 하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을 잘 맞이하여 정성껏 가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상하기를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함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에 조금씩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을 멀리 하려는 경향까지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시 양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비교하며 다시 가르쳐 줍니다. 첫째, 바울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일을 율법으로 비유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사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둘째 바울은 사라에게 선한 이삭을 복음으로 비유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창세기 내용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를 복음으로 사는 자로 비유하며 남편이 있는 자를 율법으로 사는 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복의 자녀임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바울은 지금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만 결국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약성경에서 오직 사라의 아들, 곧 이상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언약에 따른 자유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음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 이전에 이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민족이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라고 간절히 설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율법에서 벗어나라 즉 할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셋째, 율법주의자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이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없앨 것은 반드시 없애라는 것입니다.이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때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의 전도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만, 자유를 누리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살아가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유와 종로로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자유를 종로로 타는데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 열광하며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아래에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고 가르칩니다. 공동체의 짐, 곧 범죄함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아픔은 서로 같이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짐. 곧 책임져야 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사랑의 법을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는 율법주의자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이 결국 율법의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을 드러내려가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랑은 예수 십자가 뿐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거듭난 삶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를 믿고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알렉산드리아, 아가야, 고린도, 에베소, 에베소의 회당 마게도니아, 에베소의 연극장 두란노서원,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 악귀 들린 사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디모데, 에라스더, 데메드리오, 가이오, 아리스타고, 알렉산더, 바울의 아시아 관리 친구들, 서기장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먼저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방문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그 땅의 복음을 든든히 펼쳐갈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차원의 전도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교제음 에베소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인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약탈이라는 뜻이며 소아시아 서부해안에 있는 이운이아 지방의 수도로 거대한 항구도시이며 남쪽에는 밀레도, 북쪽에는 서머나를 끼고 있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야기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교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볼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잘 연결하여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실력을 쌓게 됩니다. 이는 이후 고린도 교회 사역에 큰 유익이 됩니다. 아볼로에게 성경 지식이 쌓이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당시 목회자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던 아볼로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자 목회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볼로를 권고해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 했으나 아볼로는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한편,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처럼 그곳에 있는 12명쯤 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을 위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자, 회당 사역을 중단하고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방해 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이용하는 항구 도시로 마술과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곳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크게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바로는 에베소에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시험삼아 바울을 흉내 냈다가 악귀에게 도리어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잘못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더 전파되고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놀라운 전도의 성과를 낸 바울은 이후 계속 이어질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나 바울의 계획은 이후 고린도에서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회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바울이 앞으로의 전도 계획을 세우며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축제가 열리기 직전이었으므로 바울은 축제 때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후 에베소를 떠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보금전파로 인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데메디리오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자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분노한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타급해진 바울이 그들을 구하러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곳의 고위관리인 친구들이 바울을 말려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의 상류계층에도 복음이 들어갔음을 알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후 데메드리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작 데메드리오는 뒤로 빠지고 연극장 안에서 소동이 커지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워 소동을 잠재우려 우왕자왕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원망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에베소에서의 이 요란한 사건은 에베소 서기장이 소동을 진화시키고 무리를 해산시킴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일찍이 고린도 법정에서 바울 사건을 기각했던 아가야 지역 로마 총독 갈리오 때처럼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지역 로마 서기장의 합리적인 판결로 바울은 또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동이 있은 후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고린도, 글로웨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소스데네, 아볼로, 개바,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바나, 디모데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도시 고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400여 개 도시국가의 연합체였던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인 고린도는 뿔이라는 뜻입니다. 아테네 서쪽 약 80km에 있으며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BC 8세기 펠로포네소스 반도 입구에 건립된 항구도시입니다. BC 6세기 아테네가 선박 조종술과 무역으로 고린도를 앞지르자 약 20년간 두 도시는 치열한 무역 경쟁을 했는데 아테네와 고린도의 지나친 경쟁은 그리스의 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 BC 5세기 그리스 내전인 펠로포네소스 전쟁 때, 고린도는 스파르타와 연합하여 아테네와 싸웠으나, BC 395년 고린도 전쟁 때에는 오히려 스파르타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다가, BC 338년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완전히 점령함으로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는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후 헬라제국에서 로마제국으로 고대 근동과 유럽의 패권이 바뀌는데, 이때 고린도는 로마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BC 146년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지만, 이후 로마가 폐허가 된 고린도를 신도시로 만듭니다. 그렇게 BC 44년 고린도는 로마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리에 의해 로마식 건물로 로마의 신도시가 되었고, 로마의 속주, 아카이아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됩니다. 고린도는 현재까지도 로마 고대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살아 있는 도시로 유명하며 고대 로마의 중요한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유명한 지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약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한 상업과 문화의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런 만큼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 집결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사말과 감사를 전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첫째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좋은 언변과 하나님의 지식이 풍족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진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셋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넷째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당에 대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네, 형제들아, 글로웨의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고 세례 문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줄때 이를 도구로 파당의 성격을 더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당, 분파, 분쟁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가르치며, 또한 교회의 분쟁은 세상 지혜를 쫓는 미련한 일이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자신들의 지혜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에서처럼 자랑하고 자만하고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도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것을 고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지난 2차 전도 여행으로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는지를 밝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두렵고 힘들었던 일과 성령의 힘으로 다시 용기를 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는 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분쟁을 하지 말 것을 고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미성숙함으로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을 교훈합니다.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한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교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선언에 이어 바울은 세상 지혜로 평가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니,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이유는 말씀을 넘어서 타인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며 사도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온 것은 또한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진실을 밝히며 고린도 성도들이 판단과 교만을 내려놓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은 고린도로 갈수 없지만 디모델을 이미 파송했으니 그가 고린도 교회를 도울 것이라고 전합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는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했을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계속 분장한다면 아버지로서 매를 가지고 갈 것이며 회개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좀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고린도이고 등장 인물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음행과 죄악을 내버려 둔 고린도 성도들의 무감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징계하지도 회개하도록 이끌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3단계로 권고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대1로 만나 권고할 것,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회개를 권고할 것, 교회가 그에게 회개를 권고할 것, 그리고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퇴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3단계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한 자는 공동체에서 퇴출해 공동체를 지키고 그 이후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누룩 비유를 들어 가르칩니다. 즉,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직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같이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음행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처리는 출교라고 가르칩니다.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친 자신의 권면을 오해했던 것을 다시 가르친 것인데, 즉 음행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던 가르침을 세상과의 단절로 오해했던 것입니다.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 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안에서의 범죄를 교회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가르칩니다.이 같은 조치는 결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육신은 썩어 멸망할지라도 영은 구원 받을 수 있기에 회개하고 근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교회 공동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 가운데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은 죄가 있다고 교말하며 말이 많은데 정작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해 첫째,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할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 불의한자가 끝내 불의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불의를 행한 자는 회개하여 거룩과 의로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과 허물을 공동체 내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급기야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진리를 쫓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불의를 판단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음행문제를 거론하며 권면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음식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음행했다는 사실을 꾸짖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음행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름을 다시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를 상기시키며 다시는 음해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7장에서 16장까지 진행됩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해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해 15장은 부활에 대해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해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내는 것은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면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하든지, 하지 않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한편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본 원칙을 좀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그리스도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엄연히 신분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즉, 주위의 높낮이 재산의 유무에 따른 사람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인 우상 제물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신앙에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선자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안아주라고 조언해 줍니다. 놀랍게도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울이 제시한 기본 원칙은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고 우상재물에 대해 다음 몇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음식에서 자유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연약한 형제에게 그 자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넷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유를 이용하여 서로 종로를 타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신앙이 약한 이웃을 위하여 먹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 바울의 모습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고린도이고 등장 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개바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분명히 사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뒷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는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를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첫째 자신은 자유인이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명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자신은 고린도 성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자들이므로 누구보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댐의 조건은 사도베드로가 이미 밝혔듯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바울이 함께한 적이 없다는 것과 바울의 사역 방식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비량 사역을 했기 때문이고 또한 가정을 이루지 않는 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 전도자의 권리가 확실하게 있음을 삶의 일반적인 당연한 예를 통해 증명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복음 전도자가 군사처럼 포도 농부처럼 그리고 목자처럼 교회로부터 일한 보수를 당연히 받아야 함을 바울 또한 동의합니다. 이는 율법의 예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어들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어 구약의 성전 봉사자들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민숙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 모든 권한과 권리가 있음에도 스스로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처럼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권리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밝힙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 즉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여기에서 사명은 헬라오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이는 청직이나 관리인을 의미하는 오이코노모스에서 유래한 말로 관리 혹은 경영을 뜻합니다.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자신이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하며 사명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권리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 또 하나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의 자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회적인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회적 자유인보다는 복음의 자유자 그리고 사도라는 정체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자신이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3년의 동고동락은 없었지만 다벨색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명을 받은 사도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자유를 절제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 가르침을 위해 바울은 달리기 경주자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당시 고린도의 경기장에서 열리는 여러 경기를 보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달리는 선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는 훈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우상 제물, 우상 숭배 문제를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다시 다룹니다.바울은 이를 더욱 깊이 다루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교훈을 말합니다.그리고 그들의 여러 문제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지난날의 역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내며 고린도 성도들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구약의 성전제사와 교회의 성만찬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교회의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며 그이야의 성전제사는 성전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줍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바울은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바울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상의 재물에 대해 때로는 감사히 먹고 때로는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상과 음행에 관한 껄끄럽고 무거운 주제를 다룬 후 고린도 성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등 사람은 각자의 모습이 있듯이 역할에도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식을 가지고, 오히려 파당과 분쟁을 만들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당시 고리도 교회는 예배 후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때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식사를 나누지 않고 먹음으로 한쪽은 풍족하고 한쪽은 빈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와서 먹음으로 늦게 온 누군가는 시장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함께 먹는 성찬식까지 이어지지 않고 교회는 파당으로. 분쟁하고 분열했고 바울이 이 일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대해 다시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 때 말씀해 주신 중요한 새 언약의 내용으로 이것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기다리라라는 답을 줍니다. 가난한 이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하고 성찬을 나눌 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문제는 직접 가서 교훈하겠다는 계획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질이즉 공간은 고린도이고 등장이 물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은사는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며 모든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소개하며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 통역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 은사를 한 성령께서 뜻대로 각각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쟁하지 않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제시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몸과 지체의 비유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직분 맡은 이들과 은사를 행하여 교회를 돕는 이들이 함께 협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은사에 대해 오의를 매길 수 없지만 다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아래서 가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예측 불허의 고린도 교회를 보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능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 둘째, 이적을 행하는 능력. 셋째, 구제하는 능력. 넷째, 헌신하며 순교까지 이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 생명까지 내어주는 행동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 일은 사랑이라 이후에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린 노천서 13장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실 때도 아가페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도 아가페의 개념을 잘 나타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먼저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며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신비하게 보이는 방언의 은사를 크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함을 바울은 지적하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음이 안 맞는 소리로 연주하면 어느 악기 소리인지 알수 없고, 전쟁에서 신호가 되는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투를 준비할 수 없듯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하라고 고민합니다.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깨달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언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때 아멘을 할수 없으므로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방언의 은사를 충분히 주셨음을 우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다섯 마디 말이 더 나음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가르쳐 주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먼저 지혜에 장상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야를 통해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에 비유하고, 반면, 이방민족의 방언,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 외쳤단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비유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고 이방민족만 쫓아 살다가 결국 죄를 지었던 것에 비유하며 예언과 방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온 성도가 방언만 한다면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방언을 알지 못하므로 미쳤다고 할 것이지만 예언한다면 책망과 판단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것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제로운 성도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의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방어는 통역을 세우고 한 사람씩 차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을 때는 방어를 금지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예언도 한 사람씩 차례로 하되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검증할 것이며 예언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차례를 넘기라고 가르칩니다. 얘는 누구나 예언하며 서로에게 배움과 권면을 받게 하려고 질서를 지켜 순서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매우 뜨거운 교회였고 방언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예언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해 영적으로 깊어짐을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인양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방언하는 것이 좋은 것이나 반드시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소중한 그리스도인이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말은 주의 명령으로 쓴 편지임을 강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완전한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보고자 몸부림쳐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랑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분만을 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부분, 맡겨진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한 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고린도, 예루살렘, 갈라디아 교회들, 에베소, 아가야, 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개바, 열두 제자, 오백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디모데, 아볼로, 스테바나, 푸드나도, 아가이고, 아굴라, 브리스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고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여기서 에 말한 성경은 창세기, 호세야, 이사야, 스가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많은 사람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 열두 제자, 500여 명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바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청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가 부활할 것을 보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후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통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곤면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날마다 죽을 위험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한 몸에 대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한 몸은 어떠한가입니다. 이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성의껏 답변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씨앗 비유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씨앗과 같은 것으로 씨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주신 형체 그대로 살아나 열매를 맺는 것이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고 답합니다. 여기 에한 가지 더하여 답을 해줍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인 죽은자의 부활에 대해 다음 네 가지로 답합니다. 죽은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는 모든 인간의 시작인 창세기의 아담을 통해 설명됩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모든 인간의 시작인 썩을 몸이나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완전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을 누리게 될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전합니다.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들이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파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주고 난후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희는 너희 수고가 주활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의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구제연금을 모으라는 이유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며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까지 부탁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미 살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직접 가서 바로잡을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계획은 이후에 변경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티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아가야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가야는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그리스 지역이 남쪽 아가야와 북쪽 마게도냐로 분할된 것입니다. 아가야의 주요 도시는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등이 있습니다. 바울의 처음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간 후 마게도니아를 거쳐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순절까지 계속 에베소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곧 에베소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바울 생각에는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후 마게도니아와 고린도로 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계획은 데메드리오 소동으로 전면 수정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쓸 당시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며 마게도냐에서 곧 고린도에 도착하게 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파당으로 분쟁 중이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며 혹시나 디모데가 어려움에 부딪힐까 염려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라수도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전서 편지는 바닷길을 통해 이들보다 먼저 도착할 예정이므로 이렇게 편지에 디모델을 동역자로 평안히 대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고린도 성도 중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계속 기다렸을 것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아볼로에게 교회의 파당에 연연하지 말고 고린도로 갈 것을 계속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첫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둘째,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바울은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에 대해 칭찬의 말을 전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끝인사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갈등과 불신의 두꺼운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바울은 이를 인사법을 통하여 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적 공간은 고린도 아가야 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대 트로아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가야의 성도들, 디모데, 실로아노, 디도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회람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 즉 아덴 교회와 갱그리아 교회 등에서 읽히기를 원하며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사 말과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니다 성경에 언급된 아시아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로 흑해, 에게해,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과 그 주변의 섬들을 가리킵니다. 아시아는 원래 리디아의 성업 중한 곳이었는데 점차 확대되어 소아시아가 되고 아시아 대륙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 아시아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심한 환란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환란을 겪은 이유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될 환란을 앞두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바울이 중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편지로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린도에 가지 못했는데 이 일을 두고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에 이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에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미부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고린도 성도들에게 시간을 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더긴 시간을 통해 함께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거나 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린도 성도들을 도와서 기쁨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그들의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기다린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기에 멀리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했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에게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었음을 밝힙니다. 자신을 비방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세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이 편지 행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까지 이르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개인적인 용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위대한 사랑은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은 편지글의 문자적 의미 뒤에 있는 바울의 본심을 읽어야 했습니다.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바울의 편지를 이용하면서 더큰 갈등을 빚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니로 오기까지의 어려웠던 여정을 말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로 갔노라. 바울은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려 기뻤지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고린도교회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도직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첫째,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사도들이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사도는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지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정한 마음으로 행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향기임을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는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이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이들의 추천서 없이 스스로 자천한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성도들이 곧 바울의 보증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추천장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인격과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써주신 주천장, 즉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셈이니, 사람이 쓴 주천장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신앙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새언약의 일꾼이 갖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율법의 일꾼이 아닌,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새 언약이 더욱 큰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말해줍니다.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적,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과 복음으로 비교하여 본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 조문과 영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정조의 직분과 의의 직분 영광과 더큰 영광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을 것 수건을 쓴 것처럼 가려져 있음과 수건을 벗은 것처럼 명백함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직분이 갖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 자유롭게 될 것을 권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거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수많은 죄인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오직 주님만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고,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권하는 잠깐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칠이, 즉 공간은 고린도 마게도냐 아가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게도냐 교인들, 디도와 함께한 두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도 견디며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비록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도직은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천하기 위해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오해하는 이들에게 대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담엘석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때부터 사람을 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아래서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구약성경 이사야를 인용해 권면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한편,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환란 궁핍, 고난, 매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러한 중에도 자신이 사도직을 어떻게 지키며 수행했는지 밝힙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자신까지 오해하고, 나아가 복음 자체를 오해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 전체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 수준으로 오해했으며,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그들의 좁은 시각 안에 가두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인 자신의 말을 듣고 마음을 넓힐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수 없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전도팀은 마게도냐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전도팀이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디도로부터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바울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뒤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근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번째 편지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깊이 반성하며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와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으며 기쁘다고 말합니다. 둘째,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환영해주고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있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셋째,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역시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것을 디도가 확인한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넷째,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맞이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디도가 깊이 감동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사에서 강조했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구제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겉으로는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뒤로는 연보를 챙긴다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는 넓은 땅이라는 뜻으로 아드리아해와 에게해 사이에 있는 발칸반도의 그리스 북쪽에 있으며, 마게도냐의 대표적 도시는 필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현금을 모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성도들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힙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은 신령한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 모을 것을 독려하며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구제 헌금의 모범을 전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서로 경쟁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테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넘치게 하는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마게도니아 지역교회는 자신들의 동족들과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핍박까지 받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이 특전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게도냐의한 교회인 빌리포 교회는 바울의 사역까지도 도왔습니다. 물질적인 나눔,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위대한 섬김의 비밀은 그들이 이 모든 구제 사역 이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범을 말하며 고린도 교회도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바울의 이 같은 노력과 헌신으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풍요롭게 돕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구제 현금의 액수가 얼마나 컸던지 이후에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구제연금 위원 3명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먼저 위원의 대표자는 바울의 추천도 받고 스스로 자원한 디도입니다두 번째 위원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맡을 사람을 결정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연보 거두는 일을 끝냈던 것으로 보아 두 번째 위원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원은 여러 차례 확인하여 선택한 한 형제로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 명의 구제연금 위원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낸 이유는 첫째,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한 일을 그때까지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상황이 알려지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에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드리는 바른 자세를 가르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연보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첫째,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셋째, 연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음을 확실히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며 고린도 교회의 실천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고린도 다메색 셋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유대인들, 사도들, 아레다 왕의 고관 디도와 한 형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비방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교회를 위해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오해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일인 줄 아나 부득불 자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는 바울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고린도 성도들의 칭찬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옳타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한 자신의 사역을 거짓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용납한 것을 책망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 바울의 자비량 사역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로서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조심하며, 노를 끼치지 않기 위해 부족한 것은 스스로 보충하며 자비량 사역을 했다고 밝힙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 서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 즉 사람을 속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자랑할 구실을 찾는 자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폭로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이렇게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서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악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혹되어 오히려 바울의 사도적을 의심한 것입니다.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말을 하려는데 이것이 비록 어리석은 방법이나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도로서의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밝힙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선하고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바울은 자신의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드러내어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열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과 계신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 낙원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늘을 세개의 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늘은 눈으로 볼수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이는 바울이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올라가는 영적 체험을 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자세한 체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같은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처음 의견을 다시 말하며,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 중에 바울이 과연 영적인 체험을 했는가라고 말하며 바울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요. 바로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비한 체험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밝힙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소망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직에 대한 최종 변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자랑한 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자신이 자랑한 것이니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힙니다. 둘째,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사도에게 주려는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자신의 배려였지만 그것이 공평하지 못했다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에 대해 오해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뒤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기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누가 구제연금을 모으는 자신을 속임수로 행하고 이득을 취하는 자로 여겼는지 찾아서 증거를 댈 것을 말하며 자신과 구제연금 위원들의 결백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 변명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또한 죄지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까 두렵다고까지 말합니다.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경고와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할 때까지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확고한 결단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권고하며 그들의 믿음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도록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